저는 서울 행운동에 사는 이창호입니다. 코골이 무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 수면건강연구소를 알기 전에는 자다가 제 코골이 소리를 한 번씩 느꼈는지 자꾸 자다가 한 번씩 깨고 해가지고 깊은 잠을 많이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고 뭐 낮에도 자꾸 졸음이 오고 힘들고 했는데 바이오가드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뭐 운전하거나 이럴 때에도 많이 졸려서 큰일 날 뻔하신 적도 있으세요? 바이오가드 하기 전에는 그 그래서 다니면서 낮에 운전을 하는데 한 번씩 깜빡깜빡 졸려가지고 큰일 날 뻔도 했는데 뭐 잠에 밤에 이제 잠을 잘 자니까 졸음 운전 할 일도 없어진 것 같고 되게 생활이 활력있고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바이오가드 하시기 전에는 혹시 뭐 수술이나 양압기를 사용해 보시려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양압기를 써야 되나 많이 고민도 해봤는데 양압기는 너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압기를 써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코골이 하는 원인이 코가 아니고 뭐 혀라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던 중에 때문에 코골이를 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이오가드를 맞췄는데 이제는 뭐 자다가 깨는 일도 없고 뭐 코골이 소리가 뭐 거의 안 나니까 되게 생활이 활기있고 좋아요. 그러면 주변에도 이제 다른 분들 코골이 무호흡 환자들한테 이제 이 제품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계세요? 네, 제 친한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니는데 코골이로 괜히 뭐 고생하면서 뭐 성인병 걸릴 위험에 노출 많이 되는 거다.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해서 훨씬 활기차게 생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